BHC 경영진들은 경영을 잘한 덕에 3배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BHC를 인수한 사모펀드 회사는 얼마나 수익을 가져갔을까요? 2014년과 15년 유상감자로 사모펀드가 580억 원을 회수해갑니다. 2017년에는 840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4년 만에 인수원금을 모두 회수한 셈입니다. 그리고 2018년 6천억 원의 BHC를 매각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BHC 인수로 5년 만에 6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후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누가 BHC의 새로운 주인이 됐을까요?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최고 경영자 겸 전문 경영인인 박현종 회장이 그룹 운영 5년 만에 회사를 인수하며 오너로 등극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매각한 BHC를 인수한 것은 다름 아닌 박현종 회장. 가맹점들의 살림은 좀 나아졌을까? 여기가 전에 내가 했던 가게입니다. 아, 원래 이 자리에서 영업하셨어요? 네네네. 참 아쉽네요. 자리가 좋아서. 뭐 어떤 부분이 아쉬우세요? 일단은 여기가 내가 오래 했던 그 단골 충성 고객들이 많은데 이거를 못하게 됐다는 게 아쉽고요. 지금도 그냥 화가 나요. 김남호 씨는 더 이상 BHC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쉽다 못해 화가 난다는 그는 가게 앞을 쉬이 떠나지 못합니다. 단골 고객이 많았던 가게를 그는 왜 접어야 했을까? 지난해 말 그는 갑자기 본사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매장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가맹갱신 거절을 당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일반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3년 동안 별탈 없이 해오던 가게였습니다. 본사는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에게 짚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 본사가 요구한 튀김기 구매를 거절했다는 것. 3년 전에 튀김기 3고를 새 걸로 두 개를 다 교체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게 본사의 운영 방침이다.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강매지 않느냐라고 내가 거절을 했고 튀김기로 인해서 구매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맹갱신 거절당했다는 게 뻔히 느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약자인 내가 할 수 없이 매장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이후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본사에 그런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본 매장에다가는 양도 양수 내지는 신규 매장으로도 내줄 수 없다. 본사의 영업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요. 막 뭐 끌어오르는 그런 심정 있잖아요. 왜? 본사 경영진 그 사모펀드 6년 전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인수를 한 거보다 나는 13년 전에 진짜 5층짜리 건물 올라내리면서 전단지 500장, 1000장씩 내가 일일이 다 붙여가면서 그 영업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자기네들은 돈으로 우리를 다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매년 매출이 30%, 40% 올라갔다고 저렇게 언론에 떠들 때 우리 가맹점주들은 얼마나 피땀 흘린 줄 알아요? 그는 권리금 한 푼 못 건진 채 원상 복구비까지 물며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엊그제 그 언론에 본사는 또 광고를 했대요. 가맹점 좀 뭐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BHC가 말하는 상생 경영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김남호 씨처럼 가맹갱신을 거절당한 사람이 전국에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매장 공사를 새로 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점주도 있었습니다.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올수리를 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서 올수리를 해야 재계약을 해준다. 그러면은 나는 이 술 장사는 안 하고 그냥 배달만 하고 돈을 좀 적게 들여서 하고 싶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본사가 시키는 대로 기존에 하던 가게를 접고 인근에 더 넓은 곳으로 매장을 옮겼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7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장을 옮긴 지 3년 만에 계약갱신이 거절됐다는 것.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사가 하라는 데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못을 했다든지 뭐 본사에 누를 끼쳤다든지 우리가 뭐 어디 지적을 받았다고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라. 근데 본사 공문이 날라오는 거 보면은 경영진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계약을 거절하겠다고 하면은 점주사의 의견이 내한테 무슨 의견을 물어봤냐 이 말이라 나는. 기막힌 일은 또 있었습니다. 운영과장님은 우리가 해지 당할 거 알고 있었지요 이라니까. 알고 있었디야. 예. 그러면서 튀긴 거는 또 팔아먹는 거야. 폐점하기 몇 달 전에 튀긴 게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도 잘릴까 봐 샀어요. 인테리어에 들어간 7천만 원을 갚기 위해 부부는 매장에 달린 방에서 숙식하며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기도 전에 가맹점 간판을 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멀쩡한 가게를 폐점시키고 또 그 동네에다가 또 새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맨날 다니면서 그걸 보면은 우라가 안 치밀겠습니까? 그럼 그 회사들은 또 오픈해서 또 돈 벌고. 인수 대상인 BHC그룹은 가맹점주들은 박현종 회장이 BHC를 인수한 후 10년차 계약 해지가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9년 가맹점 종료 해지 건수가 크게 늘었고 신규 개점 또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가맹거래법이라는 게 10년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을 10년이 넘어가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잘라도 말을 할 수 없는 법으로 전락시켜버린 건 과연 누군지. 최소 10년을 보장하라는 법 조항이 10년 후 본사가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신규로 가맹점주가 출점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들로 다 물갈이를 해야 말을 잘 듣는다 이거죠. 본사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법은 선생님 이런 거 다 가맹사업법에 근거해서 다 처리가 되니까 저희가 의지하는 법은 가맹사업법뿐이고요. 만약에 이제 분쟁을 더 주장을 갖고 싶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송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되게 어이없다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소송한다면은 근데 이제 일정 기간이 한계가 있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본사가 무소불위의 힘으로 가맹점주들을 몰아세워도 이들을 보호해줄 곳이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어떤 행정기관이 이런 가맹사업에서의 불공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데 1년, 2년씩 걸리거든요. 최소 1년, 뭐 지금 BHC 같은 경우도 2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사이에 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소송당하고 형사고소당하고 그러면 아무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주들을. 1년 사이 박현종 회장의 BHC는 해바라기 위해 가격을 두 번 인상했습니다.
포장을 바꾸는 방법으로 닭고기 가격도 올렸습니다. 튀김기도 강매했습니다. 개점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 점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BHC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 박현종 회장은 BHC를 인수하면서 90% 이상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년 300에서 400억 원의 돈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90%의 대출이 수반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대한 쥐어짜서 거액의 배당을 가져가서 내 빚을 갚겠죠. 회사는 가지게 되겠지만 나는 적은 금액으로 회사를 가지게 되겠지만 회사는 그 전보다 훨씬 못한 회사가 되겠죠. 재무 구조도 나빠지겠고 결과적으로는 재투자가 안 되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좀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상 좀 착취당한다거나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겠죠. 이런 우려에 대한 박현종 회장의 입장입니다. 현재 BHC는 차입금이 전혀 없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은 투자자들 간의 문제지 회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얼핏 논리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아니지만 그 투자자가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과도하게 배당금을 빼가서 작년 한 해만 930억이라는 돈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배당을 받아가다 보면 이 피해는 회사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가맹점주들에게도 그대로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PD수첩과 인터뷰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BHC는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된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불려나와서 이렇게 질책을 받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러한 그 지적으로 저희들을 받아들이고 좀 가맹점들 더 상생할 수 있는 것들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국감장에 불려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종 회장의 상생 약속이 이번엔 지켜질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진정호 씨는 본사로부터 서류 하나를 받았다고 집사람이 합니다. 제가 배달가 오실 때 이 서류가 왔거든요. 집사람이 이걸 보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가맹계약 종료 예고 통보였습니다. 요 공문 수령한 7일 이내에 BHC 가맹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상호 간판 등의 오피스 사용을 중단해주기 바란다는. 당장 어쨌든 이게 지금 생업인데. 그렇죠. 예,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많이 되죠. 특히 또 고3 딸을 둔. 부부는 가게 문을 닫는 거 말고도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많이 두렵죠. 저는 잠도 못 자죠. 정말 겁이 나죠. 10억에 대한 이제 그 판단이 나오면 일부 인용이 되더라도 뭐 적게는 몇 천, 많은 몇 억까지 제가 이제 물어드릴 수준이니까. 본사가 통보한 계약 종료일. 아내는 박 회장이 국감에 나와 상생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국감 뭐 끝난 그래서 막 언론에 떠올리고 이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알지 없네. 다시 장사를 하려면 본사와 힘겨운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앞날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제일 분량이 더 하겠죠. 아무래도 집에 가장이니까. 남의 가게에서 9년, 개업해서 5년, 14년 동안 튀김기 앞에서 고생한 아내에게 면목이 없다는 진정호 씨. 오늘은 참 슬플 것 같아요. 마지막 배달 주문입니다.
착잡한 마음을 안고 나서는 길. 그에게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치킨 업계의 대표 주자인 BBQ와 BHC가 소송 전쟁을 하는 사이 외국계 사모펀드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양사 경영진들의 횡령과 갑질 의혹, 그리고 해킹 사건 등은 그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7년의 소송 전쟁 속에서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가 2019년 기준으로 25만 4,04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행정기관이나 관계법령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하루속히 가맹점들의 단체 협상권 보장 법안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도 주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여론의 화살이 쏟아지면 항상 나오는 말이 상생입니다. 이른바 치킨 전쟁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말입니다. 함께 살자는 이 말이 여론 무마용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